듣는 속은 항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월 23일 연중 제3주간 월요일. 마르코복음 3장 22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이 예수는 베엘제불이 들렸다고도 하고 예수는 마귀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셔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나라가 갈라서면 그 나라는 버텨내지 못한다. 한 집안이 갈라서면 그 집안은 버텨내지 못할 것이다. 사탄도 자신을 거슬러 일어나 갈라서면 버텨내지 못하고 끝장이 난다. 먼저 힘센 자를 묶어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힘센 자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털 수 없다.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 수 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신성을 모독하는 어떠한 말도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이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예수는 더러운 영이 들렸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제가 살고 있는 피정의 집에는 여러 종류의 과일나무가 있습니다. 매실나무, 감나무, 자두나무, 앵두나무, 살구나무 등 많은 양은 아니지만 계절에 어울리게 꽃피우고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는 것은 은총입니다. 크게 신경 써서 관리하지 않는데도 어쩜 그렇게 신비할 정도로 생명을 틔우고 성장하는지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이 나무들을 보며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느님을 발견합니다. 나무는 한 자리에 붙박여 움직일 수 없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 같지만 사실 나무는 생명을 키워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입니다. 햇빛을 더 받으려고 세 가지의 방향을 틀기도 하고 가뭄에도 수분을 찾기 위해 뿌리를 넓게 펼치기도 합니다. 세찬 비바람을 견뎌내며 뜨거운 태양빛을 참아냅니다. 나무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 앞에 늘 겸손하게 자신을 맡깁니다. 우리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지키고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합니다. 성령께서는 하느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그러니 성령을 거부하거나 성령의 이끄심에 자신을 맡기지 않으면 우리는 삶의 생동감을 잃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도록 이끌어주십니다. 그러니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우리 생명의 원천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를 늘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성령께 의탁합니다. 서울대교구 김효석 요셉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